바로야, 맘마 먹자. 바로 맘마 먹을까? 뭐 먹을까? 뭔가 꽉 차있네요. 네, 혼자 사시는데도 많아요. 아, 혼자 살면 냉동식품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맘마 먹자.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약 먹자! 약부터 먹고. 약만 먹어도 배부르죠? 그쵸. 고지혈증 약 드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약을 우유에 먹어도 될까? 오늘은 홈파티 하자, 홈파티. 알았지? 왔다, 왔다, 왔다. 이모 왔다, 이모 왔다. 바로 안녕. 아, 정상채훈입니까? 아, 예. 아, 예. 잘 있었죠? 과일 조금 줄까?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과일을 먹어야지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계속해.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누가 과일 먹어 그러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식전에 먹고 난 다음에 우린 대부분 먹잖아. 그렇지, 그렇지. 얘도 낫대, 좀 줘라. 안 돼, 너는. 어머마! 어머! 어머! 알람이야. 뭔 알람? 약속 있어. 무슨 약속? 약 먹는 약속. 아, 지. 약속? 무슨 약? 요즘 알. 아니, 건강식품, 보조제들을. 넌 진짜. 나 오래 살라 그래. 잘 때. 그렇지. 야, 나 오래 살라 그래. 그렇지. 야, 어? 니네 다 정리해주고 내가 갈라 그래. 나도 많이 챙겨 먹는데 내 건 아무것도 아니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 이게 뭐가 많아? 난 약쟁이야. 아, 또 언니 왔다. 언니 왔어? 문 열고 들어온다. 언니. 어머, 머리도 이뻐졌어. 야. 야, 나이 들어서 이런 칭찬 너무 좋아. 그지? 이뻐, 이뻐.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일단 앉으세요, 앉아. 언니. 먼 길 오셨어.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는 월남쌈. 오. 우리 완전 야채 많이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이잖아. 그거 언제 준비했어? 아, 준비할 것도 없어. 그리고 아줌마 셋이서 하면은 금방해, 금방. 야, 맞네. 야채가. 일단 다 채소네요. 야. 응? 이걸 언제 다 먹니? 뭘 언제 다 먹어? 짬짬이 먹지. 집에 있을 때. 꽉 차서 혼자서? 그렇지 않아. 지금 냉장고 굉장히 빈 상태야. 야, 뭐가 이렇게 많니? 뭐가 많아? 우리 식사 우리 셋 하는 거 맞아? 어, 우리 맞아. 너무 많은 거 아니니? 뭐가 많아 이게. 큰손 윤희희라고. 그래, 넌 손이 좀 커. 나는, 어, 난 조금은 못한다? 그래, 맞아. 오, 회사 갈 때 틀어지. 오, 우지연, 뭘 하는데. 엄마 언니 여기 밑에. 아니 언니 양파? 여기 밑에. 아니야, 양파 더 해. 더 해? 더 해, 더 해.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아니야, 아니야, 다 해. 왜? 다 해. 무조건 해. 양파 광이야. 아, 양파 많이 먹어야 돼. 혈관질환 있는 사람. 나는 우리 집 가족력이 약간 좀 심장하고 나 또 고지혈량 먹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혈관계통에 조금 좀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좀 신경을 많이 쓴다고. 양파를 생양파로 먹어도 이거 이렇게 맵거나 그러지도 않아. 어디 또 볼까? 뭐 있나? 이야, 무슨 생선에 삼치. 언니 삼치도 있다 얘. 삼치 맛있어. 얘 뭐니? 뭐? 초콜릿? 내가 넣어놔. 아, 진짜 초콜릿? 근데 웬 초콜릿이 이렇게 많아? 이게 뭐가 많아? 금방 많아. 먹어 이거. 이것도 아, 초콜릿. 이것도 초콜릿. 가정 상비약과 같은 거야. 초콜릿.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왜? 나이 들면 입에 침이 말라. 언니 나 차에 있어, 가방에 있어, 집에 있어. 필수야, 필수. 필수야, 필수. 자, 문어도 오늘 먹어주자. 이야. 이거 금방 뭐가? 울릉도 문어예요? 아, 제가 울릉도에서 문어를 시켜서 이렇게 냉동에 해놔, 다리 하나 하나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일 때 쑥쑥 썰어 먹으면 너무 좋아요. 두툼하게. 음식집에서 주는 거 너무 얇잖아요. 우리 그냥 크게 크게 썰어 먹으면 좋아요. 나는 있잖아, 요즘 점점 이 오른쪽 골반이 너무 아프다. 왜 그래? 나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까지 해서 발가락까지 저리다? 그래. 그럼 디스크 있는 거 아니야? 신경통? 병원 갔었어? 갔지. 그래갖고 갔었어, 나는 이렇게 다. 수시로 좀 이렇게 해줘야 돼. 나는 왼손잡인데 우리 나이 먹어서 오른쪽이 이렇게 아프니까 맞나 봐. 그러니까 왼쪽으로 지탱을 하는 나는, 거지. 나는 오른손잡인데 왼쪽이 아프잖아. 아 그래? 아프니까 중년이 맞아. 자 언니 드세요 빨리. 아유 잘 먹겠습니다. 그냥 먹어봐. 양파 소스가 많으면 좋은데. 안녕. 딱 좋아. 딱 좋아. 이야 저것만큼 좋은 게 없어 월남쌈. 크게도 싸셨네. 아니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 사실은 10년 더 지나야지. 11년인가? 65세 점심이 되던 해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다 만나서 점심을 먹을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 인생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설계를 하는 거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 그때 이제 건강 상태도 되게 중요해. 야 갑자기. 갑자기 맛있지 뭘. 맛있는 거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건 아무렇지. 그래서 이제 내가 유언장을 그 몇 년 전에 써놨고. 근데 유언장은 좀 그렇다. 유언장이라는 게 있잖아. 슬픈 게 아니다. 유언장을 써놓음으로 해서 내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잘 살기 위한 게 유언장이다. 왜냐면 세상 일은 몰라.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가족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유언장이야. 그 유언장이 슬프지 않던데. 그냥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하고 내가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편찮으신 거 봤고 우리 아빠 또 편찮으셔가지고 또 병치레 오래 하시는 거 병원 생활하는 거 나 봤잖아. 만약에 내가 아프다면 어떤 생물학적인 연명치료는 나는 안 하겠다 이거야. 아프면서 생명만 연장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를 아니, 위해서도 또 자식들을 위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 사는 날까지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갱년기 아프니? 그러면서 막 갱년기에 좋다는 건 다 먹어. 야 이게 좋대더라 그럼 그래? 이게 좋대더라 그럼 그래? 그러면서 사는 거야. 좋다는 거 먹어 가며. 왜냐면 사는 동안 안 아프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 언니. 맞아. 아니 그 지금 보면은 생활 습관도 그러시고요. 이렇게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도 그렇고 미래에 어떤 병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장윤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네.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완벽주의자 그리고 철저한 관리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가요? 분명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네. 사실은 윤예 씨가 놓치고 있는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병이요? 네. 병이요? 병을 네. 놓쳤나요 제가? 놓치고 계시는 이 질환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발견된 게 있어요. 뭐죠? 그게 너무 궁금하다. 무섭다 이제. 네. 유방암 유전적 위험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네? 네? 이게 뭐예요? 네, 이 윤예 씨의 유방암 유전적 위험도가 가장 높은 단계인 경계 5단계로 나왔습니다. 왜요?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유전적 변이가 유방암에 잘 걸릴 수 있는 변이를 타고 나신 것이고. 아, 진짜요? 네. 정말로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거 치매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그 유방암에 대한 걱정도 물론 안 해보셨죠 그러면? 안 해봤죠. 왜요? 왜요? 너무 궁금하다 말이 안 나오네. 네. 선생님 제가 건강 검진을 하면 네. 치밀 유방이라는 게 나온 적은 있었어요. 아 그럼 오늘 또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이 많겠네요. 선생님 저는 그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제를 먹자고 해서 검사를 통해서 제가 호르몬제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호르몬제를 뭐 오래 먹으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주기적으로 검사 잘 하면서 먹고 있거든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만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이 호르몬 치료가 네네. 역시 유방암 발병률을 또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전적으로 저희가 이런 위험성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했을 텐데요. 이렇게 유전자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먹는 그 호르몬제를 끊어야 되나요? 일단 무조건 끊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네. 근데 혹시 지금 드시는 호르몬제가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인지 프로게스테론 혼합 제제인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피 검사를 해서 네. 제가 다니는 그 산부인과에서 가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함량이 낮은 유방암 발생 확률도 적은 약으로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선택을 잘하셨네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신 건데 네네. 되게 재밌는 게 갱년기가 되면서 이 호르몬제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완경이 되면서 근데 진짜 완전 민낯을 드러내고 있네.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지 분명히. 제가 이걸 이제 중간에 한번 안 먹어봤어요. 네. 안 먹어봤더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냥 조금 다시 먹어보자고 해서 그래서 저용량의 에스트로겐 제제를 선택하셨군요. 오늘 제가 있는데. 이 복합 제제를 드시는 선생님 이틀에 한 번씩 먹을까요? 그럼? 안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를 먹는 것보다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복합 제제를 5년 이상 먹으면 유방암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저용량의 단독 제제를 드시는 거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요즘은 네, 전반적으로 병주고 약 주나 봐. 여태 겁주더니 이제 와서는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아까 나 깜짝 놀랐어.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네. 얼굴빛이 완전히 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보다는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우리 선배님 이제 조심만 하면 그런 병에 이제 위험에 노출된 거에서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지향 선생님이 뭔가 아직 네, 개운치 네. 않은 그렇죠. 얼굴이셔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조심해야 될 게 또 있단 말이죠. 아, 네. 유방암 확률을 높이는 게 있어서 이것을 네. 좀 딱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끊어요? 뭘요? 뭐니? 뭐? 초콜릿? 내가 너나! 진짜 초콜릿? 근데 웬 초콜릿이 이렇게 많아? 이게 뭐가 많아? 금방 먹어 이거. 이것도 초콜릿. 이것도 초콜릿. 바로 막 차에도 있고 냉장고에도 있고 주머니에도 있고. 나 뭔지 알겠는데. 선배님.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아, 그거요? 이 초콜릿이나 사탕처럼 이 단 것을 드시면 우리 몸속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져요. 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단 말이죠. 어머, 어머, 당장. 당장. 근데 선생님, 저 진짜 여자들은 밥 먹고 달달한 거 먹어야 마무리 되잖아요. 빵, 특히 케이크, 한식은 초콜릿. 그래. 한식은 이상하게. 그 입가심이 안 되면 그 식당 앞에 있는 믹스커피라도 한 잔 먹어야 끝나잖아요. 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계속 그 걱정하신 치매, 고지혈증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좋아하시는 초콜릿이 고지혈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아니. 이 초콜릿 드시면은 이렇게 마르셨지만 마른 비만이라고 내장지방, 중성지방이 쌓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고 아니 근데 그 단 거 선생님 다크 초콜릿은 괜찮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런데 선생님이 커피도 좋아하시는데 다크 초콜릿도 좋아하시면 두 개에서 들어오는 카페인의 양이 또 상당히 많아요. 좋아하시는 거 못 먹으면서 오래 살면 뭐해요? 드세요. 드시는데 제가 볼 때 좀 지나쳐요. 윤희애 씨 저기 네네. 그 다크 초콜릿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너무 좋아. 그 맛이 쓰잖아요 좀. 네. 쓰죠. 네. 그 쓴맛의 그 비밀이 네. 뭐냐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맞죠.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히 조금만 드시면 괜찮아요. 아, 드세요. 술을 먹어요. 담배를 펴요. 선생님, 맞아요. 제가 초콜릿이라도 드세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요. 잠도 한 10시, 11시면 일찍 자요. 연애도 안 하시잖아요. 선생님, 그렇진 않아요. 아, 이거, 아, 정말 여배우시라고요. 아,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아, 진짜. 더워. 아, 진짜 제가 다 덥네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근데 아까 그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골반 아프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경 선생님. 그게 이제 지금 제일 문제인데. 나는 있잖아, 요즘 점점 이 오른쪽 골반이 너무 아프다. 왜 그래? 나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까지 해서 발가락까지 저리다? 그래. 그럼 디스크 있는 거 아니야? 신경통? 병원 갔었어? 갔지. 그래갖고 갔었어. 나는 이렇게 수시로 좀 이렇게 해줘야 돼.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무엇을 아셔야 될지. 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제가? 일단 요거는 이제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네. 네. 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봐요. 어머, 슬프다. 제가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좁은 신경관? 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선천적 그러면 일단 기분 되게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네. 대부분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관. 신경 자체라는 것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리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네. 그놈이 선천적으로 좀 구멍이 좁아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노화 현상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데 그것보다 선천적으로 조금 좁은 경향이 예희 씨한테서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다른 뼈가 문제가 있나 봐. 척추관 협착증. 그러니까 네. 골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에 문제가 생길 때에 아, 우리가 나타나는 정상이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리는 신경통이란의 어떤 그런 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구멍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정상이니까 아.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양쪽 이제 양쪽에 보면은 삼각형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동그란 그 부위가 보이고 밑에 그 부위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입니다. 정상이라고 표시했고 네. 밑에 부위를 보시게 되면 윤회님이라고 이제 표시한 부분을 보면 네. 그 구멍이 어떻습니까? 선배님 둥근 모양이 아니라 삼각형 모양이죠. 네. 아 그렇죠. 약간 삼각형처럼 이렇게 아... 네. 그 부위가 위쪽에 있는 정상 부위보다는 굉장히 조금 삼각형처럼 짭으로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저게 이제 선천적 협착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선천적 협착증도 등급을 나누어요. 아주 경증, 중간, 아주 심한 거, 아주 경한 정도예요. 아, 다행이네요. 또. 근데 저런 경우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돼 있었던 거죠. 20대나 아니면 10대도 저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괜찮으셨던 거는 이게 이제 반전이 있는 겁니다. 예희 씨가 워낙 관리를 잘 하셨다라는 거죠. 와. 만약에 저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 더 많은 노동을 하셨고 관리를 안 하셨으면은 협착증이 상당히 심해서 거의 한 20, 30%는 수술로 가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아, 진짜요? 근데 지금 저런 경우는 관리 잘하셔서 관리만 잘하고 이제 운동하고 잘 말씀만 잘 들으시면은 앞으로 90까지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말씀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허리 아니,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니, 삶의 질은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그래서 이제 예희 씨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은 제가 맡아서 무조건 다 책임을 지고 네. 안 아프도록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나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 네. 이제 나오나 봐요. 치매가 제일 무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쵸? 저희 가족력은 이제 심혈관 뭐 고혈압 막 이런 쪽으로 심장 질환 이런 쪽으로 있고 지금 사실은 엄마가 치매니까 이제 또 딸이다 보니까 혹시 엄마도 담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그 김정수 선생님의 병원에 가셔 가지고 특별히 뇌 MRI 검사까지 추가로 받으셨다는 네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받으신 결과가? 뭐 아직 저는 대본 잘 외우고요. 머리 많이 쓰고요. 대사 잘 외워요. 깜빡깜빡 그러니까. 안 했어요? 깜빡깜빡. 네? 깜빡깜빡 한다든지 이렇게 뭘 물건을 이렇게 두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선생님, 현상들은? 제 환자가요. 아니 그냥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뇌는 괜찮아야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진짜 무섭다 나도. 김 선생님. 자 지금 보면 알츠하이머 초기와 알츠하이머 말기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 윤예희 선배님의 MRI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위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호두를 생각하시라고 우리 장 교수님이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 위쪽에 보이는 것은 단면으로 찍었던 MRI 사진인데 호두의 주름이 어느 정도 있다가 우측으로 가면서 말기로 가면서는 굉장히 주름이 더 깊어지고 네. 더 쪼글쪼글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혜인님의 CT 사진을 단면으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름이 어떻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렇다라는 것은 거의 정상이다 라고 보시는 상태로 나왔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맞아요. 선배님 건강하시네요. 근데도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이젠. 아니 저희 프로그램을 지금 신뢰를 안 하시는 아니 건가요? 선생님이 말을 네. 좋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얼굴도 예쁘시지만 네. 뇌도 참 예쁘시다. 뇌 미인이라고 아.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뇌생녀시네요. 아우 다행이네요. 네. 뇌는 아니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은 가장 건강하신 상태이신 건데 유전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죠? 아 유전자요. 유전자 궁금하시죠? 쪽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지금 여기에 선생님 마음의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윤혜인님의 유전적 치매에 대한 위험도는요? 써요 깨끗해요. 총 5단계 중에서 5단계 중에 3단계 보통 수준으로 나왔어요. 아이. 네. 보통... 가족력 때문에 유전적 네. 위험도가 높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 네.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관리까지 더 잘하셨으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은 거의 네. 보통보다 더 낮은 수준이겠네요. 네. 보통보다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를 아닙니다. 잘했으면 뭐 지금 충분히 좋은 결과예요. 아. 네. 아주 충분히 좋은 결과. 그리고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지금 혈관 관리하시고 고지혈증 약 꾸준히 알람까지 맞춰서 드시고 아, 정말 네. 잘하시고 계시고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렇게나 많은 질병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요. 아, 네네네. 오늘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유방암 그리고 현재 나쁜 이 고관절과 관련된 척추관 협착증 네네네. 모든 나머지 유전자는 다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유전자가 정말 아. 너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셨어요. 아니 오늘 여배우로서 많은 부분을 노출하셨는데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여배우로서 많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막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해야 저희가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유익한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